전 세계에서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페이스트리 소금빵 생지를 활용해서 인기가 많은 소금빵 다섯 가지 종류를 시연과 함께 시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일반 빵 반죽을 가지고 소금빵을 만드시는데 저희 삼양사에서는 페이스트리 도우를 활용해서 소금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리 소금빵 생지를 가지고 오늘 다섯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요게 페이스트리 소금빵 생지고요. 냉동 생지.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냉동 생지를 요런 상태로 발효를 해 주시고요. 굳게 되면은 요렇게 완성된 소금빵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맛있는 크림이나 다른 토핑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베리에이션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마늘 소스를 이용해서 페이스트리 마늘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발효시킨 다음 구워놓은 소금빵 생지를 가로로 4등분 정도 칼집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마늘 버터크림을 조금씩 샌드해 주겠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마늘 버터크림은요, 버터하고 설탕을 넣고 믹서기에서 크리마를 시켜주시고요. 생크림을 넣어주시고 마늘을 잘 다져주신 것을 넣어주시고요. 연유와 파슬리, 소금을 같이 넣고 함께 섞어주시면은 마늘 버터크림이 되고요. 요 크림을 3등분, 4등분 정도 내주신 후에 사이사이에 그 마늘 버터크림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마늘 소스는요, 계란, 마요네즈, 우유, 설탕, 갈아놓은 마늘을 함께 넣고 살짝 끓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늘 소스가 됩니다. 소금빵에다가 마늘 버터크림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 소스를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한 190도씨 오븐에서, 컨벡션 오븐에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맛있는 마늘 페이스트리 소금빵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또 새로운 소금빵을 한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디저트, K-베이컨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디저트의 대표가 되는 약과를 활용해서 조청과 꿀을 시럽으로 만들어서 그 소금빵을 푹 담궜다가 약과를 같이 이렇게 올려서 꿀먹은 약과 소금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리 소금빵 생지를 이렇게 발효실에서 발효를 시켜주시고요. 오븐에서 구워져 나오면 옆으로 갈라서 크림치즈를 속에다가 좀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조청하고 꿀을 곁들여서 만든 시럽에다가 전체적으로 또 한번 발라줄 겁니다. 꿀먹은 약과 소금빵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진 빵을 옆면을 갈라서 크림치즈 충전물을 속에다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꿀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담궜다 꺼내셔도 돼요. 조청, 요 시럽은 조청하고 꿀, 그 다음에 물엿을 1:1:1로 해서 한번 끓인 거예요. 그 시럽에다가 이렇게 약과를 담가 놓으면요, 약과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약과를 위에다가 이렇게 토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라우겐 소금빵 만들 텐데요. 라우겐 소금빵은 먼저 요 생지를 똑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구운 거고요. 라우겐이라는 것은, 불일제 라우겐이라는 것은 가성소다에다 한번 담궜다가 꺼내서 굽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빵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완전히 다르죠, 색이. 예.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겐 소금빵을 만들고요. 라우겐 소금빵을 만든 것을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버터 한 조각과 통팥 앙금을 한쪽씩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라우겐 소금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네 번째 소금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스트리 소금빵에다가 대파 크림치즈를 활용해서 대파 크림치즈 소금빵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빵 생지를 발효시켜 주시고요. 발효시킨 다음에는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워주시고 요거는 옆부분을 약간 사선 아래쪽 사선 쪽으로 살짝만 칼집을 내줄 겁니다.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쪽파 크림치즈를 안에다가 넣어주고 여기 보시면 쪽파를 지금 잘게 썰어놨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줄 겁니다. 크림치즈 충전물 쪽파는요. 쪽파 500g에 크림치즈 1350g. 크림치즈를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설탕 100g을 넣어주시고 섞어주시고요. 연유도 100g. 그 다음에 마요네즈 300g. 구운 베이컨을 400g입니다. 구운 베이컨 400g인데 바짝 구워주신 거를 전부 다 혼합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충전물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충전 크림을 충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겉면에다가 다시 쪽파 파란 부분만 아주 얇게 썰은 건데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서 시각적으로도 누가 봐도 쪽파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장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요, 밤을 활용한 소금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요 마롱 소금빵도 페이스트리 소금빵 생지를 가지고 발효 과정을 거치고 발효하신 다음에 빵으로 이렇게 구워지면은 밤 크림 충진하고 위에는 우리 그 밤 페이스트리를 활용해서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빵이 이렇게 구워지시면요,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 속에다가 밤 크림을 샌드할 거예요. 밤 크림은요, 저희 삼양사에서 판매하는 그 앵커 생크림 500g을 설탕 40g을 더해서 거품을 올려주시고요. 거품이 한 90% 정도 올라오면 그 밤 다이스를 잘게 다져서 생크림, 올린 생크림에다 같이 섞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짜고 있는 이 크림이 밤 생크림이에요. 밤 생크림. 밤 크림을 속에다가 이렇게 잘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밤 크림을 다 짜시고 나면 밤 페이스트를 또 이렇게 몽블랑돌 보시면 국숫가루처럼 이렇게 짜진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밤 크림이에요. 밤 페이스트 크림. 밤 페이스트. 요렇게 좀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밤을 이렇게 까보시면 안에 또 껍질이 하나 있죠. 그거를 이제 밤 내피라고 해요. 대부분의 모든 과일들이 그렇듯이 껍질 부분에가 영양분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피밤이라 해요. 안에 있는 껍질까지 그대로 당절임을 한 밤이에요. 모양 깍지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연하고 있는 마롱 소금빵은 요 페이스트리로 만든 거예요. 요즘 카페 베이커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페이스트리로 만든 제품들이 뭐 크루아상 대표적이고 몽블랑, 크로플, 크로핀 이런 제품들이 다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삼양사가 최초로 페이스트리로 소금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밤 크림을 속에다가 충진했고요. 그 다음에 윗면에는 이렇게 마롱 페이스트를 활용해서 또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게 아까 설명드린 내피밤이에요. 밤 속껍질채로 당절임을 해놓은 내피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급 디저트들 보시면은 이렇게 금박이 조그맣게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금박을 위에다가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롱 소금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소금빵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